어느덧 광복 68주년과 유엔 참전 기념 60주년. 지금의 대한민국은 참 많은 사건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 사건들을 우리들은 지금 이야기라고 부르는데요. 당시 일촉즉발의 상황을 지금 우리 모두가 쉽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누군가의 사랑과 희생 덕분 아닐까요? 나라 사랑은 역사를 배움으로써 시작된다는 단체 신채호 선생의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말 중요한 근본을 너무나 사소하게 넘겨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도산 안창호 선생은 만민공동회를 통해 세계적 명성을 떨친 이후로 대성학교를 설립하여 국민계몽운동을 전개한 교육가입니다. 국립협회 대한인국민회 한국국립당을 조직하였으며 1919년 상해 임시정부 외무총장 겸 국무총장을 지내면서 임시정부의 기초를 성립하고 대공주의에 입각, 좌우합작 운동에 매진한 타고난 지도자입니다. 긴 장마가 끝나고 무더위가 시작된 어느 날, 압구정역에 도착했습니다. 고국의 독립과 계몽에 힘썼던 안창호 선생을 만나기 위해 길을 나섰는데요. 뜨거운 날씨만큼 독립운동에 열정적이었던 도산 선생을 빨리 만나고 싶었습니다. 네, 이곳은 도산 안창호 선생의 모든 것을 알 수 있는 도산 안창호 기념관 앞입니다. 교과서 안보다 더 생생한 도산 선생을 만나러 가볼까요? 출발! 기념관 안은 조용했지만 숭고함이 깃들여 있는 듯한 엄숙함이 느껴졌습니다. 입구에서 도산 선생의 연대기를 보니 나라의 독립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던져 열정적으로 살았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도산 선생은 1903년 재미교포의 단결을 위해 한인친목회를 결성한 것을 시작으로 1907년 비밀결사대인 신민회를 조직하고 민족의 계몽을 위해 대성학교를 설립했습니다. 이후 1912년 대한인국민회 중앙총회를 조직하고 민족성 부흥운동의 중요성을 깨달은 선생은 청년 엘리트의 필요성을 절실히 깨닫고 흥사단을 조직하여 애국운동에 앞장섰습니다. 그때 만들어진 흥사단은 지금까지 해산되지 않고 민족계몽과 애국정신을 강조하며 이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도산 선생은 상해에서 임시정부를 수립하고 일제로부터의 자주 독립을 위한 기반을 닦는 데 힘썼고 임시정부는 독립하는 날까지 중요한 일들을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기념관은 어떻게 오시게 된 거예요? 아, 제가 평상시에 역사에 대한 관심이 되게 많아서 또 그중에서도 독립운동화 중에서도 도산 안창호 선생님을 제일 제가 존경하거든요. 그래서 인터넷이나 책으로만 아는 그 접하는 정보가 도산 선생은 1921년 상해에서 국민대표회를 조직하여 활동하다 1928년 이시영, 김구 등과 함께 대공주의에 입각한 한국독립당을 창당하며 애국활동을 계속하였습니다.
사무총장님과의 인터뷰를 앞두고 이렇게 발두장독황 찍어보고 길을 걷다 멍하는 너를 지금은 부산 선생의 일대기를 담은 서적들을 보며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새로운 국민이 돼야 독립이 돼도 이제 나라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힘이 있다 해서 이렇게 그 정신을 이어받아서 앞으로 우리나라가 이제 계속 발전하는데 그 임시정부에 대한 활동은 대단하셨습니다. 우선 미주 전 지역이나 해외 동포들한테 이제 독립운동을 해도 자금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그 자금 염출을 했고 그 염출한 자금을 가지고 그 상해 임시정부에서 그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하셨고 또 이분이 그 모든 그 우리나라의 그 해외에 계신 그 애국지사들을 그 안창호 선생은 신민회와 홍사단을 비롯하여 임시정부 성립까지 나라를 위해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하고자 했던 독립운동가였고 생이 다하는 그날까지 조국의 독립과 미래를 걱정하던 애국자였습니다. 선생의 삶을 보고 나니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게 되네요. 나라의 미래보다 개인의 이익만을 위해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사회 전체에 뿌리 내린 개인의 이기심으로는 많은 애국자들이 숭고한 정신으로 지켜낸 이 나라를 결코 가꿀 수 없다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된 시간이었습니다. 이곳은 효창공원역에 위치한 백범 김구 기념관입니다. 지금 제 손에는 백범일지가 들려져 있는데요. 백범일지는 김구 선생의 일대기를 다룬 자서전입니다. 지금 이곳에서 그 원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대되시죠? 같이 가볼까요? 백범 김구 선생은 1908년 신민회에 가입하여 맹렬한 구국운동을 전개하며 민족계몽운동에 힘쓰고 장기적인 구국활동은 청소년들의 교육에 달려있다고 생각하여 양산학교에서 교원으로 지냈습니다.
1919년 상해에서 임시정부 경무국장으로 임명받고 안창호와 함께 임시정부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1922년 한국노병회를 조직하여 구국운동을 위한 자금 조달에 힘써 큰 공을 세우며 애국활동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1928년에는 한국독립당을 창설하여 민족단합을 꾀했습니다. 또한 당시 침체에 접어든 임시정부의 활성화를 위해서 일제와 대항할 수 있는 특무군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한인애국단을 설립하였습니다. 이봉창 의사와 윤봉길 의사는 한인애국단으로 활동하며 적의 주요 임무를 제거하고 민족혼을 일깨워주었습니다. 한국독립당의 모든 역량을 집중시킨 후 일본에 대하여 대일 선전포고를 하여 대일항전에 진력할 수 있는 정치적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1945년 8월 15일 그토록 염원하던 조국의 독립을 맞이한 후 선생은 임시정부 요인들과 환국하여 모스크바 삼상회의에서 결의된 신탁통치를 반대하는 운동을 추진하기도 하였습니다. 백범 김구 선생은 우리 민족의 자주독립과 건립을 위해 힘쓴 민족의 아버지로서 돌아가시는 그날까지 나라를 위해 애쓰셨습니다. 제일 처음 생각나는 거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좀 더 좋게 발전시키기 위해서 많이 애쓰신 다른 생각하자면 김구 선생님한테 백범했지. 김구랑 안창호 선생님 둘 다 생각하면 나라 독립을 위해서 존경을 두 분 다 독립을 위해서 애쓰신 분들이 많은데 안창호 선생님 같은 경우는 흥사단? 시민회? 이런 걸 활동하셨던 걸로 알고 있고 백범 김구 선생님 같은 경우는 백범인지랑 누군 괜히 희죽희죽 미소 짓게 해줄 텐데 오 언젠가 너와 함께 온 세상 꿈꾸는 사람 독립을 목표에 두지 않고 독립 후에 재건될 나라를 걱정했던 백범과 도산 대한민국의 기초였던 임시정부를 지키고 이끌었던 두 위인의 의지와 사상은 지금도 우리에게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언젠가 우리는 어떤 이들의 역사서에 올라있지는 않을까요? 그때 우리는 과연 어떠한 모습으로 그들의 삶에 영향력을 전파하고 있을지 아니면 그들에게 잊혀진 사람들은 아닐지 궁금해집니다. 너는 알고 있을까? 이런 나의 마음을 얼마나 오늘을 기다렸는지